4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죠. 방금 그런 절차를 이제 간소화해서 좀 정비 사업을 빠르게 해주겠다. 이제 동의율 요건 같은 것들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거고, 이 두 번째 이제 그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재건축에서 이제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또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역세권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존에 법적 상한에 1.2배까지 추가로 허용을 해줬는데 1.3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, 일반적인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그 법에 보면은 그 용도 지역별로 최대 용적률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300%로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이게 조례에서 운영을 할 때는 다 다르게 운영을 해요. 그래서 300%까지 정해져 있는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공공기여를 통해서 최대 이제 용적률을 좀 많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받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법에 따르면 300%까지 밖에 용적률을 못 받는 건데, 뭐 여러 가지 이제 통해서 법적 상한에 1.1배까지도 추가 허용해 준다 라고 하면은 30%만큼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지게 되고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높이 제한이라던가 뭐 이제 그 전용 8호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급 의무를 이제 폐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또 그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한번 법 개정이 있었죠. 그래서 완화하는 안으로 지금 법 개정이 돼서 조금 완화가 됐는데, 사실 이제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완화 안에 따르더라도 이제 한 가구당 줄어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같은 데는 한 7억씩 나온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강남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은 또 이제 공사비 오른 대로 또 많이 내셔야 되고, 또 재건축 부담금은 또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되니까 사실상 재건축 하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. 재건축 수익성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민들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재건축이 동력을 잃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 자체를 이번에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그 대책이 나왔어요. 네,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, 사실 이게 그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. 완화할 때도 사실 정부에서 내놓은 안과 또 이제 그 야당 사이에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어서 좀 진통을 겪었었는데, 완전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국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%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기 신도시 이제 등 포함해서 노후 계획 도시라고 이제 하는데, 그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지역별로 선도지구 한 군데씩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이 선도지구 지정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단지들이 많거든요. 네, 왜냐면 이게 그 순환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비슷한 단계로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주 수요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이주할 곳이 부족해지고,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전셋값 같은 것들이 너무 갑자기 이제 오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순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지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를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도지구로 이번에 지정이 안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 과거에 뭐 뉴타운 개발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뉴타운 지구들이 좀 지정이 됐었는데, 실제로 이제 그때 그 뉴타운 입주까지 이루어진 곳은 한 두 곳 정도밖에 없고, 최근에 뭐 이문휘경 뉴타운이라던가 뭐 장희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데도 거의 절반 정도밖에 입주를 못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이제 이런 뉴타운 사례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압박감을 좀 느끼셔서 여러 가지 좀 신속하게 이번에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단지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선도지구 관련해서는
이제 올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25년에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.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이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26년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착공 목표가 언제냐면 27년이래요. 그래서 27년이면은 지금 뭐 내년 내후년 한 3년 정도 남은 거죠. 그래서 그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냐,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일개 신도시도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라고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어지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신축 빌라 관련해서 1월 10일 대책에서도 이제 세제 혜택이 나왔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또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신축 소형주택, 그래서 올해 내년에 지어진 게 원래 1월 10일 대책에 따르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수도권, 서울 수도권은 6억 이하, 지방은 3억 이하, 이렇게 취득 가격으로 보시면 되는데, 아파트는 안 돼요. 그래서 빌라나 뭐 다가구나 단독주택, 이런 걸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취득세, 그리고 종부세, 양도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예요. 근데 이 기간을 이제 올해 내년에 지어진 것만 이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수요를 이제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한참 이제 또 그 재개발, 그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서 또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들이 좀 인기가 많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최근에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한강변 위주로 해서 이런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 빌라나 뭐 작은 이제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신축 소형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축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또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임대사업자도 이제 올해 내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구입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물론 이제 도생이라던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게 그 세제 혜택 관련해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다주택자다라고 해서 취득을 하실 때는 이제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, 제가 이제 그 최근에도 뭐 이데일리에 칼럼을 기고하는 게 있어서 뭐 이런 예시사항들을 좀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기재를 해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셔서 내가 이제 다주택자여서 이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축 소형주택을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세금 같은 것들은 좀 잘 따져보고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청약 기준 완화죠. 그래서 청약 기준이라는 거는 청약은 사실 이제 무주택 기간이 또 중요하잖아요. 무주택인지 여부도 당연히 중요하고. 그래서 이제 항상 고민하시는 게 이제 젊은 세대 분들, 청약 점수가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내 집을 이제 마련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, 신축을 분양받는, 그 청약에 당첨돼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, 재개발, 재건축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조합원으로서 분양받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, 이게 사실 그 주택수가 주택이 있으면은 그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할 때 그 가점 부분에서 좀 그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주택을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청약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기가 어려웠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정책을 보시면은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했다는 거예요. 기존에는 어땠냐면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, 이 전용 면적이죠. 금액은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은 1.6억 원, 그리고 지방은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서울 수도권에 뭐 그 비아파트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거 아니면은 청약할 때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기가 좀 어려웠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빌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청약할 때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, 그러니까 30평대까지 가능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공시가격이 수도권
3억원, 5억원 이하. 그 공식 가격이기 때문에 한 7, 8억대 빌라 갖고 계셔도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방은 3억원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면은 청약도 청약을 뭐 청약도 하시면서 이제 그 이런 이제 주택수에서 좀 빠지면서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개발 가능성 있는 곳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